대표님 입장하십니다. 오,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빨리 가. 자. 자. 저쪽 줄, 줄 여기 선 앞으로 해서 일자로 딱 맞춰요. 일자로.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뭐야, 이거 초경 선수 왜 이래. 아, 저 차 산 이유가 알겠다. 나 온다, 와! 아, 그래서 소리를 본인이 입으로 내는 줄 알고, 와! 입으로 내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나온, 놀래. 그지? 어. 전기차는 절대 못하겠네. 그래서 전기차 안 탄대잖아.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어? 웃으세요? 야, 이거 조직 영화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목 다쳤어요? 수술한 지 한 3일째 가서 진짜 조직 같은데 요정 끼고 있어야 돼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 보스로 출연하게 된 4성급 호텔 대표 김헌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횟수를 10년 살다가 왔는데 그중에 한 4년 정도를 라스베가스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교 다녔는데 우연히 대학교 다닐 때 호텔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고 그때 많은 그 호텔들을 눈으로도 경험했고 직접 네 가본 적도 많고. 아, 미치다. 아유, 좋다 여기. 아, 저 규모 봐. 이거 뭐야? 저거 뭐예요? 오, 저희 호텔이 2018년 평창올림픽 맞춰서 오픈했는데 708%. 야, 그래도 코로나 잘 이겨내셨다. 아, 좋네. 저희 호텔은 1,09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300여 명의 직원과. 우리 당나이 이게 최초로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나온. 규모가 너무 큰데? 와, 진짜 그러네. 크다. 올림픽 기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방카 여사 그리고 북한 응원단도 왔었어요. 오, 아 여기구나. 네. 처음에 호텔 오픈할 때 제 아이디어로 이제 펫 동반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반려견 동반 호텔로 꽤 유명해졌어요. 멍멍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네. 나 멍멍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헌성랜드입니다. 헌성랜드. 너무 안 붙는다, 입에. 헌성랜드. 아~ 헌성랜드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구나. 아이고. 위치 진짜 좋다. MZ 세대 중에 이제 리더가 있다면 아마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82년생이거든요. 헌성 8위. 오, 개띠네. MG 약간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입사 초기에는 얼굴 몰랐을 땐 진짜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탐 크루즈 닮았다고. 뭔 소리야? 탐 크루즈는 누군지 모르시죠? 아, 종종 들었어요, 듣기는. 아, 어디 누구한테? 아,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한쪽 그저께. 네? 아, 근데 나는 진짜 저쪽에서 아까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난 병재인 줄 알고. 병재, 근데 병재는 살짝 다르더라고. 유병재 약간 유병재 느낌이 있구나. 그 형인 줄 알았어. 그 형인 줄 알았어. 잠자는 그 형 누구지? JK 김동국. 어. 잠자는 그분인 줄 알았어. 저는 타이거 JK 형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닮은 분이 많으시고. 원래 여러 얼굴이 있는. 저희 대표님은 좀 풍문으로 듣기로는 진짜 무섭다고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한마디로 귀신 같은 분이십니다. 괴짜에 가까운 보스인 것 같아요. 괴짜다. 괴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그 간섭왕 스타일입니다. 간섭왕? 이게 뭐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무섭다. 무섭다. 그 머리카락. 이거 더 드러나는 지금 더. 과감해요, 과감해. 제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하면 앞에 두 분이 제가 왜 필요해요? 맞잖아요. 대표님 때문에 숨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저희 다 내보내시고 혼자 운영하시든가요. 세게 멘트 하는데요. 이야, 부장님 세다. 김 대표님 괜찮아요? 회사 가서 얘기 좀 해야지. 세게 얘기하면.